네, 안녕하세요. 무한직 김형준입니다. 이제 다섯 개 블록을 다 연습을 해봤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이 다섯 개 모양을 다 외우시고 특히 C 메이저 스케일 상을 다 외우세요.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숫자 그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만약에 F 메이저 스케일을 한다 그러면은 F 메이저 스케일은 파가 루트예요. 그러면 무조건 6번 줄에서 루트를 찾습니다. 파. 그럼 발음 떨어지면 미죠? 세븐이죠. 루트. 숫자도 같이 배웠었죠, 우리가. 2, 3, 4, 5, 6, 7, 루트. 이게 바로 F 메이저 스케일이죠. F가 도가 돼서 도, 시, 라, 솔, 파, 미, 레, 도.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 3, 4, 7, 8이 발음이고 나머지가 온음이 루트서부터 그 구조가 바로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인데 바로 이 F부터 시작할 때는 F가 루트가 되는 거죠. C 메이저 스케일은 C가 루트, 도가 루트가 되는 거고 F 메이저 스케일은 F가 루트가 되고 그러면 발음 떨어지면 세븐이니까 그렇죠? 7부터 시작하는 게 있었어요. 그런데 개방연까지 다 계산하려면 헷갈리니까 루트에서 개방연이 들어가지 않는 폼부터 그러면 E가 되겠죠. E 그렇죠? 루트니까 E 우리 E, E부터 시작하는 거 레죠. 레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레 그쵸? C 메이저 스케일에선 레가 두 번째 음이고 그쵸? F 메이저 스케일에선 솔이 두 번째 음이에요. 그래서 이 숫자로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이게 바로 E. 네,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 E라는 음을 E를 플러스 7을 해주면 9가 돼요. 그래서 나중에 텐션 공부할 때 또 괜찮다 그러죠. 그래서 짝수 1, 2, 루트 2, 3, 4, 5, 6, 7 루트가 있으면 그 중에서 2와 4와 6은 플러스 7을 해서 짝수의 숫자도 같이 외워주면 좋아요. 그래서 2 플러스 7은 9, 그렇죠? 4 플러스 7은 11, 11이라 그러죠 우리가. 그 다음에 6 플러스 7은 13, 그래서 13이라고도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게 좀 어렵다, 아직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루트 2, 3, 4, 5, 6, 7 루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2, 2부터 시작하는 거, 레부터 시작하는 거, 2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보았던 이 모양하고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F 메이저 스케일에선 이 폼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F 메이저 스케일에서의 레부터, 솔부터 시작하는 루트, 그렇죠? 그 다음에 3부터 시작하는 거 있었죠. 오늘 배운 게 바로 3부터 시작하는 거였잖아요. B부터 시작. 이거부터 치는 거. 그러면 F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파 1 루트 2 솔 3 라 4 B 플랫이죠. B 플랫. A 샵이라고 하지 않고 B 플랫이라고 합니다. B 플랫. 그다음에 도가 5, 레가 6, B가 7, 파가 다시 루트. 그러니까 도가 5가 되죠.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하는 거. 우리 C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솔부터 시작하는 거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레는 6이죠. 라부터 시작하는 거. C 메이저 스케일. 여기서 라부터 시작했던 요 모양하고 똑같은 거. 그게 F 메이저 스케일에서 여기가 되는 거죠. 그게 도레파 솔라스 소리가 나죠. 물론 F가 루트로부터 시작한 거죠. 자, 그 다음에 미. 미 같은 경우는 파가 루트니까 7, 7부터 시작하는 거. 우리 7부터 시작하는 게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여기 있었죠. 10부터 시작하는 거. 그렇죠. 미, 파, 솔라, 시. 이 모양이죠. 이거를 여기부터 시작하는, 미부터 시작하는 거죠. F 메이저 스케일에서. 지금 이게 헷갈린다, 어렵다 그러면 그냥 한번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
그러면은 일단은 메이저 스케일 5 포지션만 일단 열심히 연습하시고 외워놓으세요. 외워놓으시고 정 안 되면은 그 제가 그 그래도 모르시겠다.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. 그러면 알려드릴게요. 네.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생각의 문제라 요 생각만 바뀌면 요것만 이해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스케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. 그 다음부터는. 그러니까 펜타토닉 스케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코드 스케일들도 마찬가지고 그 코드 스케일이 나중에는 모드하고도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네. 확실히 한 단계 레벨업이 됩니다. 그 저한테 이제 문의가 많이 오세요. 오시면서 뭐 솔로를 하고 싶어요. 뭐 오브리를 하고 싶어요. 그러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스케일에 관련된 이해도가 있으셔야 나중에 코드 진행과 자체가 적용돼서 뭐 펜타토닉이든 메이저 스케일이든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솔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꼭 메이저 스케일 5 포지션 5개 모양을 외우시고 처음 시작하는 음의 숫자 6번 줄의 숫자 있었죠?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거를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. 자, 이것으로써 이번 레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I'm thinking about you drinking Irish coffee with ice in this bar 2 a.m. I'm walking down the